문제가 있기 때문인지 법령이나 제도나 매뉴얼상의 문제는 어떻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저는 궁금합니다. 밝혀야 할 게 많다는 생각을 3일 동안 했습니다. 특조위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제 저한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셨었죠? 김문웅 증인이. 저 위원님. 네, 제가 1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예, 마무리하시죠. 네. 말씀드리죠. 진실이에요. 진실. 듣고 싶은 거. 바로 6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특별법 제정에 서명하면서 한 번씩은 외쳤을 바로 그 진실. 그리고 가족들이 먼저 간 자식들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바로 그 진실. 해경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꼭 했어야 할 일을,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인 의무인 일을 아무것도 아무도 안 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진실입니다. 저는 그게 듣고 싶었어요. 그 진실의 내막을 듣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계속 원하고 있고 증인과 함께 그 진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PPT 두 장만 띄워주세요. 김경일 항소심 판결문 중에서 자, 피고인은 2014년 4월 16일 9시 16분경 현장 지휘관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서해청 상황실로부터 뭐 이러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므로 세월호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VHF, 휴대전화 등 교신수단을 통해서 선장 또는 선원과 교신해서 자, 다친 사람이 있는지, 누가 구조가 시급한 것인지, 다른 승객들이 몇 명이고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구명조끼는 착용하고 있는지, 퇴선 지시는 내려져 있는지, 대피 장소에 나와 있는지, 자, 이런 상황들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았어야 했다. 여기에 피고인 김경일 정장의 이름 대신에 증인 세 사람의 이름을 써도 저는 똑같은 판결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피고인이 1, 2, 3정 방송 장비를 이용해서 승객에 대한 퇴선을 유도하거나 승조원으로 하여금 갑판에 올라가 승객들에 대한 퇴선을 유도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해경으로서 이행해야 될 기본적인 조치였다. 2014년 4월 16일 9시 30분경부터 9시 44분경을 지나서 구조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승조원으로 하여금 또는 방송장비를 통해서 퇴선 유도를 하지 아니한 것 역시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 여기서 피고인의 이름 대신 증인 세 사람의 이름을 넣어도 저는 이 문구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3일 동안 지켜본 결론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네,